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바이든의 사퇴 소식에 대해서 이제 반영을 한 채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우선은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가 오랜만에 1% 정도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크게 올랐죠. 엔비디아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 발표 앞두고 5% 가까이 또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국내 시장이 좀 힘을 낼 수가 있을까요? 궁금해집니다. 일단 반도체와 2차 전지 주도 섹터의 부재로 인해서 시장이 한 2주간 좀 처참하게 흘러내렸었는데 회복의 신호탄이 돼줄 것인지 아니면 단발적인 시세로 끝이 날 것인지 내용들 정리하면서 전략까지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복귀하고 싶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어제 시장의 제목을 고민하다가 동행이라는 키워드를 넣어봤습니다. 하락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수급에 같이 연동되는 동행의 흐름을 보여준 장이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 양시장에 나타났고요. 이 규모에 따라서 시장의 지수폭도 조금 결정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초반에는 매수였습니다. 그럴 때는 지수가 지켜냈다가 이내 선물 매도 규모가 9천억으로 커지면서 지수가 낙폭을 키워나가기도 했었죠. 선물 매도 규모가 장 후반에 조금 축소되자 지수의 낙폭 역시나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동행의 흐름 속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부진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 어제 하락 종목 개수가 1,900개에 육박했던 날이었습니다. 자, 코스피는 1% 밀렸고요. 코스닥은 2% 이상의 낙폭을 좀 키워나가는 흐름이 있었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됐고 미국의 IT 대란 충격 이슈,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우리 장의 큰형님 섹터들이 지수 기여도 하위권에 줄줄이 자리 잡는 모습이 나타났죠. 우리뿐 아니었습니다. 사실 반도체 비중이 높은 대만도 같이 밀렸는데 대만의 낙폭은 우리보다 더 컸죠. 2.7% 빠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바이든의 사퇴 소식이 어제 새벽 3시경에 들려왔죠. 1968년도 이후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았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은 처음 보는 이 환경 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지 고민했던 어제였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해리스보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에 시장은 베팅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의 연결성이 이어졌던 어제였습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트럼프가 IRA와 칩스법의 비효율성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지적을 계속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밀려났죠. 거기에 MS발 IT 대란까지 더해지면서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SK홀딩스, HPSP 등의 주요 반도체 종목들 낙폭을 키웠고요. 2차 전지 쪽에 계속 밀립니다. LG엔솔 어제 5% 빠졌는데요. 얼티엄 셀즈 배터리 3공장 건설 중단 이슈가 좀 더 이 종목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적으로 낙폭이 컸어요. 아무래도 시총 1위권인 에코프로 BM의 하락폭이 6% 이상이나 진행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단에 영향을 줬을 거고요. 좀 굳건하게 나름의 자리를 지켰던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등의 바이오테크 종목들의 하락폭도 어제는 생각보다는 컸습니다. 시장이 어렵습니다. 주도 섹터가 이렇게 부진하기 때문에 하락 종목 개수는 많고 2주간의 거친 조정을 거치고 있죠.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금부터는 분위기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데요.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장이 계속된 연결성을 띄워주면서 상승을 해준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한번 반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집니다. 그 실적 내에서 분위기를 바꿔줄 종목이 있을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보고 있으면 억울합니다. 2분기 들어서 코스피는 그래도 치고 나가줄 때 코스닥은 나가주지도 못했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반납하는 흐름이 진행됐었다가 지난 금요일에 나름의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거래가 실리는 양봉. 그러나 어제 바로 그 양봉의 두 배 크게 달하는 음봉을 나타냈죠. 올해 상승률 기준으로도 코스피 최근의 하락을 포함
포함해서라도 4% 정도 올랐는데 코스닥은 6% 정도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아, 만약에 추가 하락이 더 가파르게 진행된다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52주 신저가 종목이 어제 코스피에 106개, 코스닥에 234개 도합해서 더하게 해보니 340개나 됐습니다. 신저가 340개? 그게 뭐?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름 과거를 돌아봤을 땐 이게 조금 의미 있는 숫자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고 아시죠? 열을 붉은 꽃은 없다. 화무십일청, 열을 푸른 꽃도 없을 겁니다. 영원한 하락은 없다라고 보는 것인데 지금의 하락이 어떻게 끝이 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시장은 고민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52주 신저가 종목의 340개, 과거에 52주 신저가 종목이 300개 이상이었던 시절들을 정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꽤 나오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축약해 봤습니다. 일단 딱 생각나는 게 글로벌 금융위기 절정이었던 2008년도 10월. 이때는 시장에 있는 종목 중에 80%가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1,500개가 넘어가는 신저가 종목이 있었죠. 금융위기였던 것을 감안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 중국의 그림자금융 위기 때, 그리고 트럼프 당선된 2016년도 때, 미중 무역 분쟁이 있던 때 등등에서 300개 혹은 340개 500개 정도의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 8월에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가 있던 때 무려 900개가 넘어갔고요. 2020년 3월 1032개 정도 코로나 봉쇄 타격을 받으면서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는 때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보통 그 앞단에 2011년도, 15년도, 18년도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반등을 줬다가 다시 한번 빠졌다가 한두 달 정도 하락을 이어가다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신저가 종목 개수가 정말 1,000개 이상이거나 1,000개에 육박하던 때는 또 냉큼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세게 얻어 맞고 나서 올라가는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해 봐야겠죠. 일단 지금은 340개 정도입니다. 어찌 보면 심각하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석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렇게 신저가 종목이 상당히 많아진 시장에서 코스닥 기준으로 이대로 곧장 회복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쭉 밀리게 될 것인가, 아니면 반등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하락을 기록하게 될 것인가, 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대략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설정을 해놓고 나서 포트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시장과 따로 가는 섹터만 어제장에서는 좀 생존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시장과 떨어져야 살아남는 그런 장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숫자의 스토리를 타고 가는 화장품 어제 강세였죠. 아모레퍼시픽 딱 생각나실 겁니다. 최근에 화장품 섹터의 주도 종목은 아니었는데 어제장에서는 9% 정도 올라가면서 나름 굳건했습니다. 자회사 코스알엑스 미국 시장의 점유율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이 되면서 그리고 화장품 섹터 내에서 다른 종목 대비 못 갔던 것이 부각되며 올라가기도 했죠. 그리고 시장과 좀 따로 가는 섹터로 봤을 때는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도 어제 괜찮았고요. 비만 당뇨 쪽에서는 돌아가면서 일단은 시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장중에도 비만 당뇨, 뭐 대봉에라스 등이 괜찮았고 시간 외에서도 라파스가 7% 정도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죠. 자, 그리고 그 밖의 종목으로 봤을 때는 HD 현대 건설기계도 괜찮았어요. 어제 16% 상승세. 이 말은 즉슨 어제 이렇게 시장과 무관히 따로 가는 섹터 그리고 플러스 정치 테마. 그런데 국내 테마가 아니라 미국 대선 관련한 정치 테마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조금 더 베팅됐던 모습이었죠. 물론 일부 해리스 테마는 강세였습니다. 우리바이오 같은 종목들 어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 종목들 내에서도 우리바이오는 탄력을 받 납하고 IQ가 올라가는 등 테마 내에서도 섹터의 시세는 장중에 굉장히 급변동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노란 표시를 해둔 것이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어제 좀 강했던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 재건의 모멘텀을 함께 가져가는 게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어제 급등이었죠. 금리 인하 사이클 시 건설 섹터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 트럼프 이슈, 재건 이슈가 맞물리면서 HD 현대건설기계
중견업계나 HD 현대 인프라코어 등의 종목 등이 강했습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실적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상쇄할 만큼 어제는 그쪽으로 관심이 좀 집중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상화폐 대통령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연설을 앞두고 가상화폐 쪽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조선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과 나름 무관한 섹터, 속도보다는 방향으로 조선은 꾸준하게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트럼프 트레이드 한 영역이기도 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상황, 최근에 수주 이슈도 많죠. 7월 시작하면서 조선의 봄이 오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살폈던 바가 있었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계속 업데이트 했었습니다. 일단 노후성 교체, 신조성가, 중고성가, 그리고 중요한 후판 가격이 과거 대비 많이 떨어져서 조선사들의 이익이 개선되는 시점이라는 점,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로 운항거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소모품의 교체 주기가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전반적인 조선주 내에서 특정 대형주만 가는 게 아니라 섹터로 확산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뒤로 HD 한국조선해양과 STX 중공업 인수 승인 이슈도 있었고요. HD 현대그룹의 컨테이너선 수주 소식도 전했던 바가 있었죠. 어제 추가된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군함 MRO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HD 현대중공업에 이어서 하나오션까지 군함 시장에 이제 미국장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전반적으로 조선주 흐름 괜찮았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은 과거 한 2년간 주구장창 내렸던 기억밖에 없었는데 작년 연말부터 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죠. 어제 신고가를 기록하는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보시죠. 올해는 참 좋았던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어제 7% 상승세 19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급등하는 날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우상향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시세이기도 합니다. 어제 또 눈에 띄는 건 피팅과 밸브 쪽이 전반적인 강세였어요. 최근에 피팅 밸브 쪽 언급을 꽤 드렸었는데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등의 종목도 상승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기억나시는 조선 밸류체인 보시면 제조사들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했었죠. 군함 관련한 종목들, 기자재 쪽에서는 피팅 밸브 그리고 보냉재 쪽. 보냉재 쪽은 참 못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세가 약한 편입니다. 좀 긍정의 시각들은 꽤 나오고 있음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언제쯤 이 소외된 쪽을 시장이 바라봐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밤사이 어제 국내장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고민하는 장이었다며 밤사이 미국은 그래 민주당도 해볼만 하겠어 라는 분위기로 조금 흘러가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대선 시계가 다시 리셋되는 걸까요? 트럼프 우위를 점치고 있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잠룡들이 바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억만장자들의 해리스 지지 의사도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 회장인 조지 소로스, 1930년대생입니다. 이제 만으로 94세 정도이더라고요. 조지 소로스는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기도 했었으나 바이든 때가 아니라 해리스에 대한 이야기가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자마자 굉장히 큰 돈을 하루 사이에 추가적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억만장자들과 여러 인사들의 해리스 지지의 목소리, 민주당에 대한 선거자금을 투입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좀 해볼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뉴욕장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약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트레이드 일부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 쪽에 힘이 실린다면 반도체, 2차전지, 신재생, 마리화나 쪽 또 힘을 내줄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어제 KB에서 2차전지에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보고를 냈어요. 민주당 쪽에서 가능성이 올라온다면 2차전지 쪽도 힘을 내볼만 하고 그 가운데 탑픽으로는 과거 주가 상승률이 가팔랐던 관성에 기대서 포스코 퓨처햄을 본다 이런 의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2차전지 소재단 전반적인 하락이었는데 오늘은 회복할 수 있을지 좀 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재선 티켓 획득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올라줬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베팅 사이트 기준으로는 트럼프가 훨씬 더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여론조사 결과로는 오차 범위 안에서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좀 해볼만하다라는 시각이 형성이 됐죠. 그리고 해리스가 유력해졌다라는 소식에 하루 만에 2,100억 원 정도 선거자금이 모집된 것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바이든의 사태와 해리스 쪽으로의 결집은 트럼프의 압승 가능성을 낮춘다라는 시장의 희망 섞인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올라갔죠. 자, 바이든 정부는 이민자에게도 투표 권리를 줄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워낙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폈었던 바이든 정부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투표 권리를 가져가게 된다면 민주당에게는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 등이 맞물리면서 뉴욕장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때마침 이번 주 알파벳, 테슬라 등의 주요 기업들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요 기업들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 이런 게 같이 맞물리면서 나스닥이 1.5%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자, 도드라졌던 시장을 이끌어갔던 두 종목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엔비디아는 4.7% 올랐죠. 중국을 위한 새로운 칩을 제작 중이다라는 소식과 파이퍼 샌들러의 목표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오늘 새벽 기준으로 123달러인데 140달러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엔비디아 4.7% 모처럼 강한 반등이었죠. 테슬라도 5% 이상 올랐습니다. 사이버트럭 캐나다에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과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졌는데 2025년도는 우리 테슬라 내부에서 로봇을 생산해서 배치해서 쓸 것이고 그 후년도는 외부 고객에게도 로봇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일론 머스크 트윗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로봇과 이런 엔비디아 이슈가 같이 맞물리면서 시장은 올라설 수 있었고요. 최근에 이런 다른 빅테크가 부진할 때 나름 선전하고 있었던 게 애플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자금과 관심이 이동하자 애플은 이날 조금 내렸는데요. 0.1% 정도 하락했죠. 워렌 버핏의 애플 주식 매각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되기도 했고요. 웰스파고는 목표가를 상향했으나 시장은 최근에 좋았던 애플에 대해서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으로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시세적으로 본다면 되돌림이었네요. 한동안은 이렇게 반을 딱 갈라서 이쪽 트럼프 진영의 종목이 좋았고 이쪽이 거의 다 밀려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빅테크 쪽에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중 갈등 제한과 대만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됐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완화됐다라는 것이고 반도체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죠.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ASML, TSMC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 일각에서는 브로드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월가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서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민주당 트레이드처럼 보이는 반발 매수세, 민주당 트레이드로 봐야 될까 좀 고민이 돼서 이렇게 비겁하게 마치라는 표현을 넣어봤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마리화나, 건설 인프라 그리고 풍력 쪽 종목들만 본다면 민주당 트레이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고요. 하지만 시장은 대선 시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트럼프 진영의 종목군이죠. 헬스케어, 에너지 쪽은 하락 흐름이 있었고요. 금리, 은행, 코인 쪽은 중립이었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힘이 더 세다고 시장이 판단했으면 코인 쪽이 추가 상승을 더 냈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다라는 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이런 빅테크 반도체 이쪽 전기차의 되돌림이 국내까지 연결될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연결고리는 오늘 반도체와 로봇을 넣었어요. 테슬라가 자극하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로봇과 반도체 쪽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날렸죠. 엔비디아 H100 10만 개를 사용한 슈퍼컴 클러스터를 가동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결국 AI 반도체 쪽을 자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머스크의 트윗 중 휴머노이드 로봇 시험 생산 회사 내부에 내년도부터 쓰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 쪽도 일단 체크를 해보네요. 당연히 전체적인 미국장의 2차전지 강세에 힘입어서 국내 2차전지도 일단 긍정으로 볼 수 있겠으나 오늘 시세에 한해서요. 어떻게 반영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밖에 연결고리는 트렌드포스 메모리 산업 보고서에서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HBM에 집중되다 보니 D램 캐파가 부족해서 이쪽 공급이 제한되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논리이고요. 일반 D램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DDR4 대비 DDR5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서버나 스마트폰, 하반기에 새로운 폰이, 새로운 엣지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기존의 스토리입니다. 반도체에 대한 긍정의 시각이 나왔고 트렌드포스는 삼성전자의 HBM3E 곧 MBDR 퀄텟을 통과하고 출하될 것이다 라는 긍정의 코멘트를 같이 싣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회복될 수 있을지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 이슈 앞서 말씀드렸고요. 중국도 원하는 종전일까? 중국이 우크라전 중재에 대한 목소리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크라 쿨레바 외무장관이 이제 곧 방중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종전에 대한 기대를 좀 자극하는 뉴스. 재건 이슈는 사실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하나인데 양쪽 진영에서 일단은 전쟁에 대한 피로도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볼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자, 오늘 만약에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의 주도 섹터가 반등을 주게 된다면 한동안 시장과 무관하게 올라갔던 약간 시장 헷지 섹터들은 오히려 수급을 빼앗길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오늘 단기 대응 하시는 분들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온통 실적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네요. 테슬라와 알파벳 실적이 나올 거고요. 오늘 밤에는 뭐 GM 등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장에는 HD 현대일레, KB금융 실적이 나올 거고요. 그 외에 내 종목이 어느 날짜에 실적을 내놓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트럼프 피해주로 여겨지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요.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좀 우려가 큰 상황이었는데 또 간밤에 민주당 트레이드가 나타났던 만큼 이쪽도 반등할 수 있는지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트레이드 대 민주당 트레이드. 먼저 현지 시간으로 7월 2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봤을 때는 어제 새벽에 접해들었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선 확률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그 당선 확률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이지만 또 하루 만에 민주당 쪽에 정치 기금이 정말 많이 모였 다고 하죠. 천억 원 넘게 모였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또 모른다라는 시각도 있긴 합니다. 우선은 또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드가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주로 분류됐던 쪽 민영 앵커가 정리를 해주셨었는데요. 그 관련주들이 그렇다면 오늘 좀 어느 정도 쉬어가고 바이든 쪽에 바이드노믹스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우선은 오늘 시장을 또 열어봐야 알겠죠. 일단 어제부터 해서 시장에서는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긴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주 그동안 정말 어쩌나라는 시각으로 좀 지켜봤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전 세계 최저가 에너지 공급을 약속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었고 신재생 대신에 기존의 석유부터 석탄, 천연가스 같은 전통적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이 임기 내내 친환경 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내려갔었죠. 일부 종목들만 좀 오름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주요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거기다가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안아가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좀 낮춰잡기도 했었거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사퇴로 인해서 그린산업의 관련주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안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된다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단기 업황부터 실적 개선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LS증권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가정으로 보고서를 냈는데요. IRA 보조금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성장이 둔화되거나 혹은 역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더 나아간다면 폐지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시장에서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실제로 7월 16일에 블룸버그와 인터뷰 가졌던 내용을 좀 보시면요. 여기서 정말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뭐 중요한 건 알겠지만 인플레이션과는 좀 무관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풍력은 뭐 어떠한 효과도 없는 것 같다. 뭐 너무 비싸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룸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태양은 빛이 많이 나야 되고 날씨가 맑아야 되고 뭐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좀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신재생 업종은 단기적으로 센티멘트 영향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LS증권에서 내놓고 있고요. 하지만 IRA가 대규모로 축소할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의 성장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IRA의 투자의 대부분이 이 공화당의 우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거 줄인다라는 것은 공화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해외 쪽의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중에서도 중국의 규제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국내 기업들, 우리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연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억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LS증권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트럼프 집권 1기, 그러니까 2020년에는 미국의 풍력 신규 설치량이 17기가와트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량을 비교해 봤을 때도요. 바이든, 그리고 트럼프, 오바마 순으로 높았던 것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을 포함해서 이 글로벌 신재생 업황의 성장세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자라기보다는 여기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보고서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른 그린 산업의 영향을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재생에너지, 공화당이 이제 탈환을 하게 된다면 속도는 늦어지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세는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폭에 대해서는 이제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과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차는 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연비 규제 대폭 축소하면서 전기차 출시를 들이 많이 미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전통적 에너지 트럼프가 많이 강조했던 만큼 신규 프로젝트 활성화되면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린 산업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유진투자증권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 봤는데요. 바이든이 사퇴하면서 그린 산업의 투자의 심리에 있어서 최악에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는 전당대회까지는 어느 정도 이 섹터 안에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좀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의 지지층의 재결집 그리고 트럼프 혐오층의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이 동시에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린 산업 종목에 대한 투자는 철저히 단기 업황과 실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재생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단기적인 실적 모멘텀이 유효한 업체들 위주로 저점 매수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에 대해서 더 고민이 깊어집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전체적인 업황도 좋지 않은데 펀더멘털 측면에서도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인데요. 신재생에너지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응 전략을 보유자와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 나눠서 한번 짜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부터 중장기로 볼 수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희망을 가지기가 어렵다면 굳이 이 안에서 고르기 어렵다면 에너지 업종 내에서도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 쪽 많잖아요. 석유 에너지라든지 원자력 에너지라든지요. 이런 쪽에 대해서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쇼잉커의 더보기는 재건주입니다. 재건주가 어제 상승률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높았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통화를 가졌습니다. 5년 만이었다고 하는데요. 재선 성공하면 확실히 전쟁 끝내겠다라는 입장을 한 번 더 확인시키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현대 에버다임이 어제 오후부터 치고 올라오더니 상한가로 마감됐고요. 데모가 어제장에서 거의 오전부터 해서 안정적인 대장주 역할을 잘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HD 현대 건설기계도 16% 가까이 올라갔는데요. 증권가에서 종전하기 전까지 모멘텀으로 꾸준히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좀 중소형 건설주부터 해서 일부 종목들 테마 성격으로 많이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또 이렇게 HD 현대 인프라코어처럼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고가로 또 마감이 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워낙에 테마주 성격이 짙다 보니까 시간 외 거래에서 이렇게 다 같이 또 내려갔거든요. 오늘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꾸준히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도 섹터 스토리가 약해질 때 이렇게 뉴스성의 재건 쪽에 계속해서 좀 지켜주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추가적인 시세를 낼지 아니면 확정 뉴스를 다시 기다리는 패턴으로 돌아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지금 나누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앞서 브리핑에 속도를 조금 냈습니다. 그만큼 많은 질문을 드려보겠다라는 의지인데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네. 계속 2주간 좀 부진한 시장 흐름이었었는데 밤사이 빅테크 민주당 쪽에 힘이 조금 실리는 듯한 무게가 나오면서 반도체, 2차전지 등등에서 주도 섹터에서 반등을 줬어요. 이게 희망 고문일까요? 어떨까요? 일단 미국의 대선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계속해서 우세하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하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쪽이 잘 나갈 때 한쪽은 쉬어갈 수 있죠. 또 반대급부로 반대쪽이 이제 또 상승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굉장히 좋았던 쪽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이제 수급의 시속게임 양상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이번 주 특히나 이제 오늘이 아마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시점 트리거가 될 만한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트레이더라고 불리우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 외였습니다. 장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뉴스가 나왔기에 오히려 어제부터 저는 민주당 쪽 관련 주들이 좀 더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처참하게 깨졌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해당 종목군들 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에서는 그러한 흐름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들어 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은 민주당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 플러스 그동안에 쉬어갔던 반도체 IT의 이제 기술적인 반등, 여기에 이제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반등이 나와야 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수급의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된다면, 우리가 굉장히 걱정하는 개인들 신용 물량에 대한 로스컷, 마진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위치에서 정말 기술적인 반등을 좀 내어줄 수 있는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시장을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좀 눌렸었던 그러니까 민주당과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보다도 반도체 IT의 흐름이 오늘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도 섹터였던 AI 반도체 쪽의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네. 짚어주셨고 말씀 주신 대로 대선 11월입니다. 그때까지 한 당이 유리하게 쭉 가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확률상으로 그렇죠? 적을 수 있겠죠. 거기에 좀 잘 호흡하면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 가볼게요. 네. 반도체 그러면 어떤 전략을 하고 계시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소부장 따로 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저는 소부장에 대한 전략을 따로 보시기보단 반도체 IT 전체적으로 지금은 관망을 좀 해야 된다. 오늘 기술적인 반등 혹은 그 이상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추가 매수라든지 비중을 확대하시려면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 이벤트가 확실하게 지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삼성전자 HBM 퀄테스트 이야기가 일단은 나와줘야 됩니다. 언제 나올 줄 알고요? 참 이게 걱정이죠. 나와도 뭐가 문제냐면 수율 잡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삼성전자가 HBM 퀄테스트를 통해서 혹은 HBM이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지금 불확실성이긴 한데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투심을 위해서라도 HBM 퀄테스트 결과가 일단은 나오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이게 나오지 않으면 강하게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달리면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이벤트가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는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저는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네. 실적이 나오게 되면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또 K 국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로 또 작용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두 가지 이벤트를 모두 다 소화한 이후에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대신에 6월 말까지 반도체에 대한 비중을 줄여서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비중을 옮기셔서 혹은 그 외 섹터로 비중을 옮기셔서 잘 매매를 하셨다가 현금이 있으시고 네. 포트에 반도체 IT 비중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초에 사셔야죠. 네, 없으신 분들 기준으로는 저는 신규 매수는 오늘 뭐 시초라든지 오늘 종가에 한번 트라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번에서 세 번에 나눠 산다 생각했었을 때 1차 매수는 가능하다. 대신에 저는 반도체 IT 투톱보다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반도체 소부장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긴 한데 네. 여기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가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은 더 간다는 최소 30%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단기적인 기간 안에 좀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에 저는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을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잠시 후에 탑픽도 반도체 소부장에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그 종목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기판일지 EUV일지 낸드일지 네. 막 HBM일지 지금 어느 쪽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탑픽 공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SK 하이닉스 실적은 이번 주 목요일이고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얘기는 뉴스로는 많이 나오곤 있으나 네. 공식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변수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이고 반도체 종목이 하나도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1차 매수 가능하다. 분할 매수 잽잽이 전략 계속 네.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2차 전지로 가겠습니다. 2차 전지는 이제 IRA 폐지 혹은 축소 우려감에 트럼프 TV 대선 토론 이슈 이후부터 계속 좀 부진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어제 LG 엔솔 이슈도 있고 했는데 2차 전지 어떨까요? 좀 회복할 기미가 보입니까? 참 안쓰러운 섹터인 것 같습니다. 기대감은 굉장히 높게 가졌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값 그리고 이제 속도를 좀 보여주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을 겁니다. 네. 더군다나 어제 테슬라, 리비안 관련 종목군들이 올랐으나 전기차 2차 전지의 어떤 이슈로 올랐다라기보다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슈로 지금 오른 부분이라 아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 뭐 반영이 되었을 때 단기 반등세는 나올 수는 있겠으나 오늘부터 어떤 뭐 추세가 전환이 되는 흐름이 나오기에는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대신에 확실하게 제가 좀 판단 드릴 수 있는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발생이 되었다. 그러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신규 매수하신 분들, 저는 비중을 조금은 늘려봐도 괜찮으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는 최근에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할 수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섹터와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좀 따라서 나는 손절을 좀 각오하고
매수하실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기다려라인데 톤은 조금 다르다라는 네.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바이오는 어떨까요? 하반기에 들어서 주도주 부재할 때 힘 내줬던 게 바이오입니다. 네. 그런데 바이오 내에서도 알테 혹은 삼천당, HLB 쪽이 아니라 최근에는 대형 바이오 시밀러가 간단 말이죠. 네. 좀 분위기 바꿔서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보내줄까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는 쪽이 바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 때가 됐어요. 그렇죠. 이쪽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 속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이제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거론이 되면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또 좋은 호실적, 셀트리온도 호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서 이 시세 연속성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신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셀트리온도 좋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지만 바이넥스라고 하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많이 하겠고요.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저는 셀트리온과 같이 또 연관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충분히 지금의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 바이넥스도 신고가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어떤 탄력을 이용하실 분들에게는 저는 바이넥스도 괜찮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강했었다가 쉬어가는 알테오젠, 유한양액, 삼천당 제약 중에 저는 유한양액만큼은 지속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적인 혹은 가격적인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서 다시 수급이 붙게 되면 그때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성격이 좀 다르고 최근에 수급 상황 등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제약 바이오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장에서 신재생 나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이 전체가 강하진 않았으나 그래도 빠지진 않았고요. 풍력은 전반적인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트럼프 트레이드 타격을 이쪽도 같이 받았었는데 네. 국내 신재생 좀 기대할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투자뉴스 세븐의 첫 방송한 날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만약에 피해를 볼 때 보더라도 가장 덜 피해를 볼 종목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 가장 방어 기제가 많은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하나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퍼스솔라가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시세의 흐름을 좀 보이겠지만 앞서서 수종 앵커님이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잘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에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이즈는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앞서서 우리가 하나 짚어드린 건 뭐죠? 한쪽이 계속해서 우세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급부로 수급의 시속게임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또 좋은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태양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쪽은 종목을 잘 압축해서 네. 태양광 관련주도 많겠지만 저는 하나 솔루션만 보시는 게 맞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생각을 해보면 ESS 에너지, 팩 관련 기업들까지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신재생에서 압축된 좀 많이 빠져있는 것을 기회로 삼아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압축해서 하나솔루션으로 정리를 주셨고 ESS 쪽도 뜨거웠다가 쉬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선 기자재요. 사람의 편견이 참 무서워요. 네. 좀 과거의 저가수주 이슈부터 해서 좀 시달림이 있었던 섹터이다 보니까 네. 좋다는데 그걸 믿지를 못했습니다. 매일 브리핑을 하면서도요. 네. 그런데 결국 돌아보니 하반기 조선이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지금이라도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조선은 조선 기자재 중에 세진중공업을 그동안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맞아요. 최근에 약간의 시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세진중공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없으셨던 분들,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팅밸브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앵커님이 또 쭉 정리를 하셨잖아요. 일단 그중에서 성광밴드와 태광보다는 하이로코리아를 저는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로코리아는 최근 이제 조선 빅포 중에 가장 시세 탄력이 좋은 삼성중공업 쪽 향. 여기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화공과 비화공 사업을 하는데
이쪽이 또 피팅 밸브를 납품하는 쪽이 바로 하이로 코리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성광과 태광밴드처럼 주가에 그렇게까지 부침이 있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실적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꾸준히 우상향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조선 기자재 쪽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하이로 코리아가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오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은 어떻게 보세요? STX 중공업과 합친다라는 네. 이슈 이후로 더 탄력을 키웠어요. 참 이게 난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서 저도 좋은 건 알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어제도 했지만 결국엔 트레이딩을 못했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그냥 시원하게 보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수익을 좀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 우리가 뭐 뷔페 가서도 모든 걸 먹고 오지는 그렇죠. 못합니다. 주력하는 메뉴가 몇 개 있기 마련이에요. 내 배를 좀 든든히 영양가 있게 채워줄 주력 섹터에 집중하는 전략 보내줄건 보내주자 이렇게 좀 압축해 주셨네요. 아, 앞서 예고해 주신 대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지금 소부장에 당연히 좀 더 상승 탄력을 노리고 그렇죠. 접근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탑픽 뭡니까? 자, HPSP를. HPSP, 네. 흡스프. 그렇죠. 네. 일단 반도체 IT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반등세도 반등세지만 추세가 완전히 이탈되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보다 추세가 일정 부분 지켜진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분들도 선택과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 올라오는 기업들은 악성 매물을 소화해야 돼서 굉장히 큰 자금이 필요하기에 이쪽보다는 추세가 상대적으로 덜 훼손이 된 기업에 저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거든요. HPSP 같은 경우에는 STY의 소송에 조금 이슈가 좀 있었죠. 네. 근데 그 결과가 5월달 말쯤에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한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 그 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ST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요 며칠 사이에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저는 HPSP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올해 이제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뭐 충분히 D램이라든지 랜드플래시 쪽에서의 성과를 기대해본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조금은 높여도 괜찮지 않나? 만약 주가의 위치가 높았다면 부담스럽겠지만 지금의 위치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손절가 3만 원이라는 라인만 지켜 줬을 때 충분히 박스 상단 5만 원, 5만 5천 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HPSP를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요건에 좀 더 점수를 주신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장비주의 가장 큰 이 장점은 보유 기술력이 좋냐 안 좋냐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PSP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 라인 3만 원으로 반도체 내에서 소부장단의 탑픽 종목 언급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좀 많은 종목들 AS 뭐 해볼 만한 것들이 있긴 한데요. LIG 넥스원 혹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BH, 퓨처캠, 삼성중공업 저 중에서 지금 정리를 해보자라는 종목이 있을까요? 딱히 지금은 정리라기보다는 그래도 20에서 30%씩은 수익을 확정을 지어주되 저는 지속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들어오면서 이제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한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만약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BH는 다소 조금 비중을 줄여주시면서 수익을 확정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일단 뉴욕장이 좀 반등이 나와줄 타이밍에 나와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는가 잘 받아서 결과를 도출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오늘 장에 대한 전략 챙겨봤네요.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